증상 악화를 늦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완치는 불가능하다.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같은 인지 증진 훈련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인지 저하뿐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악화를 막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생활습관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치매 악화를 막는 생활습관. 엄마, 다 마셔. 또 마셔? 안 마신 지 한참 되셨어요. 어서. 첫째, 물을 많이 마시게 하라. 진짜? 물을 많이 마셔라. 치매 환자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치매를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네, 미안하다. 탈수가 일어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뿐 아니라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 치매가 더욱 악화된다. 치매 환자는 물 마시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 엄마, 그저께 우리가 뭐 했지? 그저께? 그저께?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아, 우리 어디 갔었잖아. 아, 저도 도움이 되는구나. 월요일날 뭐 했더라? 둘째, 이틀 전 일기를 쓰게 하라. 아, 오늘 일기가 아니라 치매 환자의 특징은 최근 기억부터 잃어간다는 것. 어저께도 아니고 오늘보다는 이틀 전 일기를 쓰게 하여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뇌를 자극해 도움이 된다. 아, 저렇게. 또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독서만 해도 치매를 20%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시작해보자. 어디 보자. 야. 시금치, 버섯, 양배추. 아이, 소고기도 샀네. 엄마 몸에 좋다고 해서 돈 좀 썼지. 고마워라. 고기? 세 번째, 엽산을 먹어라. 엽산. 시금치, 소고기, 버섯 등의 풍부한 엽산이 부족하면 치매 발병 위험도 약 3.5배 높다고 하니 치매 환자는 물론 예방이 필요한 사람들도 꼭 챙겨줘야 한다. 넷째, 시끄러운 소리를 멀리하라. 어? 청력이 떨어지면 대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서 정보 처리 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치매를 악화시킨다. 야, 음악 진짜 안정신 강. 병철, 송병철, 신빙치. 아니야. 또한 대화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아 소외되었다는 기분으로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치매 환자가 청력 장애가 있다면 오청기를 끼워주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이 방법들 외에도 치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것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치매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네.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요,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고 싶다면 이것을 시켜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시켜라? 네. 시켜라. 네.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이승신 씨, 껌을 씹게 하라. 네, 이 껌을 씹으면서 여기 저작근을 발달시키면 이게 뇌에 신호가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들은 적 있어요. 고스톱? 네. 그 머리를 하면 좋죠. 점수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머리 회전에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고스톱 괜찮은 것 같아요. 고스톱. 네. 테스트? 네. 운동.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에 좋으니까 뇌 쪽에도 자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 역시 스포츠. 예, 저도 복싱. 뭐 복싱이라든가 뭐 스포츠라고 이렇게 좀 운동을 좀 많이 하면 되겠습니다. 아, 복싱을 하라고요? 네. 복싱. 예. 치매 환자 가뜩이나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복싱까지 배우면 가벼운 스포츠지. 가벼운 네. 스포츠. 아. 아니, 복싱을 가볍게 같이. 아, 복싱은 어떻게 가볍게 해요, 치매 환자한테. 네. 자, 교수님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있을까요? 예, 모두들 굉장히 좋은 그 방법들을 제안하셨습니다. 한 분만 빼놓고. 누구요? 한 분. 복싱이죠? 복싱입니다. 정답은 낮에 산책을 시켜라입니다. 해가 지게 되면 환각이나 망상, 이상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낮에 산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햇볕을 우리